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, 한이 깜찍하게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아, 깜찍하다. 한이 깜찍하게 이긴다면은 초에서는 끔찍하겠죠? 과연 깜찍하게 이기는 방법, 어떤 수순이 있을까요?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깜찍하게 이겨라.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, 두 가지를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병이 이렇게 내려갑니다. 와, 이렇게 내려가면은 올라올 수 없는데 궁이 올라오는 수밖에 없죠. 이래 놓고 포가 넘어가고요. 초에서는 이제 둘 게 없습니다. 한 수 쉬면은 넘어오고요. 둘 게 없죠. 다시 피해줍니다. 와, 이제 궁이 어디로 가자, 내려가자. 내려가도 이제 늦었죠. 둘 게 없어요. 장군 치면 끝나게 됩니다. 여기서 뭐 안 내려간다, 안 내려가도 마찬가지예요. 안 내려가고 쉬어도, 안 내려가도 쉬어도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. 더 다른 방법은 포가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. 한 수 쉬고요. 똑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. 장군을 칩니다. 올라와야죠. 똑같은 모양이죠. 자, 이렇게 돼서 이렇게요. 이렇게 돼서 한이 아주 깔끔하게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